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공장부지 할 만한 땅, 또 물류창고 할 만한 땅, 또 조건에 따라서는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만한 대단지, 전원주택 단지 할 만한 땅. 뭐 용도가 다양합니다. 도로가 넓고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옵니다. 출에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땅입니다. 큰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약 6m 7m 폭의 도로를 접해 있어서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칠산마을 입구입니다. 칠산마을 입구고 부지가 정말 넓습니다. 넓고 지금 총 부지 면적이 이제 4,967평입니다. 지목은 전답 가수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약 198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 다음에 뭐 공장을 짓든 뭘 짓든 다양하게 뭐 다른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든 건물을 다방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한 6m, 7m 정도 도로의 약 122m 정도 접해 있고요. 오늘 딱 와보니까 이제 콩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삼성전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전기 언제든지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 확인 결과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을로 지금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관로가 깔려 있어요. 나중에 설치하면 됩니다.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거, 성주 읍내 5분, 저기 대구 성수계대 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즉 말해서 이곳에서 성수계대 대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콩밭이라서 수확기가 접어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의심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밑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에는 지금 공장들이 몇 개 들어서가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 하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토바이가 지금 서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굳이 성토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보다 높아서 굳이 성토 작업, 그리고 이제 옹벽 공사까지 다 되어져 있어서 축대 공사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한 그 100번 보이시죠? 0번, 참 100번의 0번 버스까지 다닙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씨 버스가 카레이싱인가? 모지로 빨리 가노? 참네, 총길을 천천히 몰아야 되지. 자, 웬만한 그 레미콘차, 출에라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 저 앞이 저기가 이제 성주 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바로 뒤에가 성주 IC입니다. 이곳에서 성주 IC까지 한 2, 3분만 하면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이곳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10분 하면 갑니다. 총알총알. 더 넓은 콩밭입니다. 메주콩이네. 흰콩, 메주콩.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여기 한 다랑이, 저 위에 저 한 다랑이 지금 두 다랑이로 돼 있고, 그 저주편에 지금 참나무가 서가 있는 저 너머에 또 한 다랑이가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평수 다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땅은 따로 매입을 하셔도 되고, 그건 띠놔놓고 또 팔아도 되고, 뭐 그거 하시니까 굳이 그 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보시죠. 이 동네 생각보다 차가 많이 댕긴데. 지금 시커먼 지금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하고 앞에 탭이 지금 그 탭이가 떠났잖아요. 저까지 우리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다랑이, 저쪽편에 한 다랑이, 저 앞에 축사도 있네. 어쨌든 우리 땅은 용도가 첫 번째는 이제 택배, 물류, 단지,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공장용지로 활용하시려면은 이거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고 공장 허가를 내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다. 공장 허가 내기가 요즘 만만치 않아서 허가는 나는 자리이나 동네 민원 때문에 허가를 또 못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공장을 허가 내려면은 동네 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평평. 아이, 진짜 너르다.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우리 땅은 지금 성주 읍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대구 성석에 대해 약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주 IC 2-3분 안에 들어갑니다. 인근에 바로 성주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한 6-7m 정도 돼 보이기 때문에 그 대형차 그리고 뭐 레미콘차라든지 또 앞사발이 11톤 장추 그리고 출에라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공장이 몇 동 있는데요. 몇 군데 있는데 허가 내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발전 기금 정도 좀 드리고 공장 허가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은 다 마치고 사무실 가서 또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마을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 대황리 73마을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공설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IC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성석에 대해 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우리 땅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주 공설 운동장 성주 IC 2-3분 거리에 있는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주 우리 읍내에서 오는 방향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33번 국도를 타고 와서 우회전, 다시 꿀다리, 좌회전 해가지고 직진 해가 쭉 돌아가지고 다시 우측으로 해가 쭉 빠지면 바로 오늘 우리 매물로 슝슝슝 들어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웬만한 그 대형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땅 도로는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칠산 마을로 가는 도로다 생각하십니다.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 영범 버스 보셨죠? 오늘 총알 택시보다 더 빠릅니다. 영범 버스 지나댕깁니다. 즉 말해서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보면은 중간 센터에서 보면 길이를 도로는 지금 보니까 한 6-7m 도로 약 123m 정도 접해 있고요. 그다음 중간에서 저 끝까지 약 13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앞뒤로 보니까 115m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또 길대도 긴 곳도 있고 뭐 짧은 곳도 있고 평균 정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건축 행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땅은 지금 총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여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가 6번까지 다 매입이 가능하나 6번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6번은 놔두시고 매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번은 평수가 약 554평 정도 되니까 요거는 빼놓고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요것만 해도 됩니다. 총 한 4,4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400평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축사가 한 개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있다 하는 거.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12시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9시 방향이 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3시 방향이 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넓고 넓어서 어느 방향이든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자, 경북 성주군 성주 대양리 1435-1번지 외에 총 5필지인데요. 합치면 총 6필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필지는 뚝 떨어져 있어서 공원은 빼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약 4,400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총 합은 4,900여 평인데요. 4,400평만 매입이 해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목은 전답, 가손, 목장 이렇습니다. 가손, 목장 경제 이거 전답, 가손입니다. 전답, 가손입니다. 네, 총 면적은 16421제곱미터 4,967평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금배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100% 전용을 받았을 때 198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고요. 뭐 젖소, 뭐 예, 돼지, 닭, 오리 당연히 안 되죠. 이 지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제한 한번 볼게요. 자, 행위제한 한번 보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장은 지금 보면 세모로 되어져 있잖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 성주건축허가과 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모를 왜 세모로 해놨냐면은, 허가는 나는 조건은 되는데요. 동네에 민원이 생기면은, 민서를 맡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장을 하려면은, 물론 뭐, 진동 소음은 적어야 되겠죠. 칠산마을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야지만은, 공장 허가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이것도 이제 세모로 된 이유가, 창고를 높게 지어버리면은, 주위에 이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뭐, 일조권 때문에, 방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높이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아마 세모로 해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한 거는 성주건축허가과에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보이는 씨. 타협장. 뭐 그리고 이제 물류 터미널, 뭐 택배 터미널 이런 거죠. 물류 터미널, 그다음에 집 배송 시설, 뭐 택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지노. 카지노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국가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도하고 이거 차리면 멋지겠죠. 무도장 이거 차리면 멋지겠죠, 그죠? 유원 시설업의 시설 어쩌고저쩌고 유흥주점 당연히 안되겠죠. 이거는 주식 안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되네요. 또 희한하죠, 그죠? 그러나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방송 지금 그 다음에 그런 영상 그 다음에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성주읍 인근에 이렇게 큰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소화하기 때문에 유심히 많았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